전 지금 태국이에요. 아침에 리허설을 끝내고. 나도 뽀송이 보고 싶어요. 또 연극을 그런 적 같아. 미니 그루? 오이데 오이데 마테마스. 그 인스타 올리다가 지금 다 헤어메이크업을 하고 있고요. 저는 제 마지막 순서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안 부르시네요, 저를. 뭔가 오늘은 더 뭐랄까? 언제 샀대요? 오빠 언제 샀대요? 이거는 그 언니 치카 달거에서 제가 화보 찍었을 때. 날씨가 진짜 춥더라고요. 너무 제대로 보이네요. 나는 진짜 인스타 올리고 그런 일이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. 어머니가 얘기해줘서 알았어요. 너 속눈썹이 많이 짧아진 것 같아. 여자분들이면 이거 다. 마음에 드는군. 게임하는 중이었어. 여기가 다들 더우니까 늘 에어컨을 정말 세게 틀어놓으세요. 오랜만에 V앱을 하려고 껴봤습니다. 와우, 와우. 말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걸까요? 앞에 또 이렇게 목에다가 이렇게 하라고. 오랜만에 다시 V앱을 켜봤습니다. 몇 가지 막으셨어요. 근데 다른 데로 또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. 꽂힌 거 맞죠? 그런 전문 병원을? 다 들려. 원수스 꽂힌 거 맞죠? 아, 너무 양심에 찔려가지고 바로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. 주셨어요. 해서 켰습니다. 그리고 할 말도 있고 해서. 그거는 거짓말이고. 그냥 한번 안녕하세요. 그냥 한번 오랜만에 V앱을 하려고. 이게 7번. 다이마. 사랑하는 것은 양다리가 되지 않겠지? 사이다 브이라이 제발. 나 배터리가 없다. 잠시만요. 난 쯔위가 특이하게 생겼다고 해줬다고. 너무 소중한 날이에요. 제 생각이 딱 있는데. 일주일 전에 사실 목디스크 시술을 해서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입원도 했었고 그래서 제가 연습을 정말 못했어요 이번에. 양다리가 되지 않겠지? 못했죠 아예. 콘서트를 마치고 들어왔고요. 진짜 늦게 많이 보내시네. 아쉬워. 일찍 일어났는데. 왜 혼자 V앱 하고 있냐? 정현은 진짜 심하네요. 얘기할 수 있잖아. 근데 이제 정현 언니가. 목 아플 때 이렇게 목에다가 이렇게 하라고. 사실 여기다 위에 염색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무슨 색이 좋을지 모르겠어요.